시끄럽다.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이유주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이지요. 보고 싶었어요. 되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네요. 떨려서 그래요. 그 오랜만에 방송을 하려니까 일단 떨리고요.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도 늘 조금씩은 떨어요. 그리고 그리고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왜 이렇게 요새 개그감이 떨어져가지고 막 말이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어쨌든 간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빈야사 요가를 진행할 거고요. 그 하이라이트로 머리 서기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인가 했었어요, 방송에서. 근데 아마 그 꾸준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한 번 가지고는 완성시킬 수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여기 그 블록을 제가 두 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있던 거를 좀 갖고 왔는데요. 필요하시면 블록이 있으면 참 좋아요. 사용할 그 용도가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데 이거 집에 없잖아요. 이거 집에 없으니까 우리 항상 방송 때 썼었던 것처럼 그 조금 높이가 있는 의자라든지 아니면 손잡이 뒤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도 짚어도 괜찮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테이블 뭐 책상 요 앞에서 수련을 하는 것도 괜찮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안 된다고 동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적당하게 이용해서 좀 내가 손이 안 내려간다라든지 뭐 팔이 짧은 건 아닐 겁니다만 어쨌든 내 팔이 짧아서 손으로 바닥을 디딜 수 없다 그러면은 이런 블록 또는 적당한 도구를 좀 사용을 하세요. 하더라도 동작을 해보세요. 자꾸만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얘를 여기다 둘게요. 이따 필요하면은 사용하게끔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씩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 발은 예쁘게 모아주시고요. 뒤꿈치가 붙여집니다. 약간 벌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양 발을 붙이고 섰을 때 좀 균형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하시는 분 또는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 한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몸이 이렇게 빠진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힙도 오리궁뎅이처럼 쑥 빠져나가지 않게끔 명치와 하복부를 끌어당겨주세요. 뒤쪽을 향해서 그 복부 쪽에 힘이 풀리지 않게 하려면 일단 척추의 정렬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허리를 젖힌 상태에서도 힘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치 부위와 배꼽 부위를 좀 가깝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힘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힘을 정말 가져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모아도 되고 벌려도 되고 상관없지만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한 골반 너비 정도 해주세요. 자, 앞쪽을 바라보시고 두 날개뼈를 가볍게 모아주시고요. 양 손끝이 아래쪽을 향하게끔 계속해서 끌어내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처음엔 어깨가 축 처지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훈련도 필요하실 겁니다. 자, 날개뼈를 가라앉히고요. 얼굴이 안 튀어나가게 턱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뒷목도 항상 평평하게 해두세요. 그리고 양 발로 바닥을 밀면서 눌러주면서 척추가 좀 더 키가 커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바르게 서실 수 있겠죠. 혹시나 나는 서는 것 자체도 좀 의심이 든다. 잘 하고 있는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몸이 막 좌우 앞뒤로 흔들릴 거거든요. 요거를 잡아가는 연습 또한 필요하실 거예요. 일단 그거 했다 치고 자, 숨을 쉬는데 호흡을 하는데요. 배를 아까 집어놨잖아요. 집어넣어놨잖아요. 이제 배는 고정을 하시고 갈비뼈만 움직여서 숨을 쉬어보도록 할게요. 마시는 숨에는 갈비뼈가 벌어져요.
어깨 안 올라오게 내쉬는 숨 잔잔하게 토해내고요. 동시에 괄약근을 조금 조여보세요. 마시는 숨 갈비뼈를 벌려주고요. 내쉬는 숨 잔잔하게 오므려요. 한 호흡 더 연습합니다. 마시고요. 내쉬는 숨, 지금의 호흡을 유지하시면 돼요. 자, 마시면서 양팔 좌우로 그리고 앞으로 멀리 뻗어서 시선 함께 따라가시고요. 내쉬는 숨에는 몸을 반으로 접어서 아래쪽 향해 숙여 내려갑니다. 자, 뒤에가 타이트하신 분들 잘 안 숙여져요. 펴도 괜찮아요. 또는 아까 알려드렸던 블록 또는 앞에 무언가를 짚으시면 돼요. 마시는 숨, 척추를 꼿꼿하게 펼쳐서 등 뒤쪽을 평평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양손 단단하게 바닥을 짚고요. 두 발 멀게 뒤로 가져가셔서 마시는 숨 플랭크 포즈에서 잠시 유지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무릎을 바닥에다 두시고요. 다만 골반이 삐져나가지 않게 양쪽 팔꿈치를 갈비뼈 옆쪽으로 구부리면서 가슴을 손 사이로 가져가고요. 최대한 버텨보세요. 확 떨어지지 않게. 마시는 숨에 두 손 바닥 밀어내셔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코브라 포즈라고 하고요. 팔꿈치가 약간 접혀져 있어도 괜찮아요. 날개뼈를 좀 더 모아주시고 가슴 부위를 조금 더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끔. 자, 가슴을 펼쳐주는 것은 좋으나 등의 힘을 너무 과하게 쓰다 보면은 허리가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배를 쑥 집어 넣어주세요. 목도 한 번 더 길게 뽑아냅니다. 자, 한 번 더 숨 마시고요. 내쉬는 숨, 힙을 높게 들어 올려서 다운독 포즈 만들어 볼게요. 여러 번 했었죠. 자, 두 발의 간격이 한 골반 너비 정도고요. 손과 발이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약간만 뒤로 가져가시고 10개 발가락을 활짝 벌리면서 뒤꿈치가 놓아지지 않아도 좋으니 어깨가 튀어나가지 않게 골반을 뒤쪽으로 쭉 밀어냅니다. 자, 고개 들어 앞쪽 바라볼게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사뿐하게 걸어오세요. 마시는 숨, 척추를 꼿꼿하게 펼쳐서 앞쪽 멀리 바라보시고 등의 힘도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내쉬는 숨, 깊게 숙여서 정수리를 발끝 향해 밀어내세요.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워서 두 손 머리 위로 가져가 만세 혹은 합장하고요. 내쉬는 숨, 크게 원을 그려 돌아오겠습니다. 자, 방금 그 알려드린 게 수리야 나마스카라라고 하고요. 수리야 나마스카라 A라고 하는 동작이었고 그 연결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요 동작을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몇 번의 호흡이 계속 들어갔는데 그냥 한 동작에 한 호흡이 가면 제일 좋거든요. 몸에 조금 열을 내기도 좋으시고 우리 한 두세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자, 다시 준비해보세요. 두 발이 바르게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명치가 너무 튀어나갔다면은 뒤쪽을 향해서 끌어당겨주시고 날개뼈를 모아줍니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가져가 만세 혹은 합장하고요. 내쉬는 숨 깊게 숙여서 정수리를 바닥 향해 쭉 밀어보세요. 마시는 숨엔 척추를 꼿꼿하게 펼쳐서 앞쪽 먼 곳 한번 확인하시고요. 내쉬는 숨에 양발 뒤로 가져가 마시는 숨 플랭크 포즈로 유지합니다. 내쉬는 숨, 무릎이 놓아져도 되고요. 그냥 무릎 띄고 하셔도 괜찮아요. 마시는 숨, 몸 이렇게 세워서 날개뼈를 가볍게 오므려주시고 아랫배 힘주고요. 내쉬는 숨, 엉덩이 높게 들어 올려서 발가락 정도의 길이만 걸어 들어오시면 적당할 겁니다. 골반이 좀 더 뒤로 가고요. 양손으로 바닥을 너무 세차게 밀지는 말고 어깨 긴장감 풀면서 골반부터 손목까지를 대각선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두 번 더 호흡합시다. 마시고요.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 고개를 들어 앞쪽 바라보세요.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걸어 들어오고요. 마시는 숨, 척추를 꼿꼿하게 펼쳐 놓으시고 어깨뼈를 한 번 더 가라앉혀봐요. 목이 길어질 수 있게. 내쉬는 숨, 깊게 숙여서 이마를 정강이 쪽으로. 마시는 숨, 몸 이렇게 세워서 양손 머리 위로 가져가 만세 혹은 합장하고요. 내쉬는 숨, 크게 원을 그려 돌아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 내쉬는 숨 깊게 숙여서 정수리가 바닥, 무릎 다 안 펴지면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마시는 숨 척추를 꼿꼿하게 펼쳐서 먼 곳 바라보시고요.
내쉬는 숨 한 발 한 발 뒤로 가져가셔서 마시는 숨 플랭크로 유지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 내쉬는 숨 그냥 무릎 띄고 내려오세요. 마시는 숨 몸 이렇게 세워서 정면 바라보시고 내쉬는 숨 힙을 높게 들어서 다운독 포즈입니다. 아도무카 스바나사나라고 해요. 자, 골반이 조금 더 뒤로 가고요. 그래서 허벅지랑 종아리 뒤쪽 약간 당기기는 하다만은 혹시나 나는 오금이 땡긴다. 난 무릎 뒤가 너무 아프다. 약간 접고 뒤꿈치 올리셔도 무관하니 우선 가슴을 열고요. 상체 동작을 정확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 한 호흡만 더 마시고 내쉬는 숨, 등 뒤쪽도 두툼하게 채워놓으세요. 좋습니다. 자, 양쪽 뒤꿈치 높게 들어 올렸다가 그 무릎을 그대로 바닥에다 놓아둡니다. 자, 소고양이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테이블 포즈가 잘 되어야 되겠죠. 안 어려우니까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두 손은 한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요. 요거 하면서 손목 아프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손으로 바닥을 지탱하는 동작에서 손목을 안 아프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팔꿈치가 너무 꼿꼿하게 이렇게 펴져가지고 탁 걸리신다면, 자, 요거 몇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저는 좀 많이 꺾여요. 이상하지요? 기형이에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와 같이 좀 과신전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항시 약간 접게끔 해주시고요. 정상이신 분들도 팔꿈치를 쫙 이렇게 딱 펴보시면은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손목 쪽으로 자꾸만 체중이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나만 아는 정도, 딱 그 정도만 아주 살짝 접고요. 그 손바닥의 제일 도톰한 부분, 이 부분으로 바닥을 밀듯이 마치 내가 벽을 밀어내듯이 그런 느낌으로 버티셔야만 해요. 자, 다시 테이블 포즈로 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양손이 꼭 아플려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도 좋으니 손목 안 아프게 사용하세요. 자, 마시는 숨에는 양손으로 바닥을 잡아당기면서 가슴을 앞쪽으로 활짝 펼쳐 요것이 소자세예요. 내쉬는 숨에는 두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척추뼈가 천장 쪽으로 갑니다. 배꼽 바라보셔요. 요것이 고양이 자세예요. 네 번 더 해볼게요. 마시는 숨 가슴을 활짝 펼쳐서 정면 앞쪽 바라보시고요. 내쉬는 숨에는 등을 둥글게 말아서 배도 납작하게 집어넣어주세요. 자, 세 번 더 마시고요. 내쉬고 두 번 더 마시고 내쉬어요. 허리를 억지로 꺾으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마시는 숨에 그저 가볍게 가슴만 앞쪽으로 활짝 펼쳐 놓으시고요. 내쉬는 숨에는 두 손바닥과 발가락의 힘을 함께 사용하셔서 척추 전체를 들어 올려줍니다. 좋아요. 이제 등 뒤쪽 그냥 평평하게 해놓으시고요. 맨 처음에 했던 동작이지요. 뒤에 날개뼈 보이세요? 제 날개뼈 보이나요? 튀어나왔나요? 자,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보이나요? 제 날개뼈? 자, 자꾸만 기대어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몸이 앞으로 자꾸만 쏠려서 또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등 뒤쪽을 항상 평평하게 해놓는 거 잊지 마시고 꼬리뼈를 안쪽으로 약간 말아 넣어서 다시 복부의 힘을 챙겨 가셔야 돼요. 자, 우선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멀리 뻗어보고요. 오른 발을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려보도록 합시다. 자, 왼팔에 거의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골반이 왼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가운데로 오시면은 오른손에 조금 더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양손으로 같이 바닥을 밀고 계셔야 되고요. 척추뼈를 천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기다리셔도 좋아요. 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 다리를 반 접고요. 왼팔 등 뒤로 가져가셔서 발목이나 발등을 잡고 하늘 향해 높게 끌어올려줍니다. 자, 허리가 많이 꺾여 보이죠? 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복부 힘주고 오른손으로 바닥 밀고 가슴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잠시 유지할게요. 집중하고 다시 두 손과 발을 앞뒤로 멀리 뻗고요. 왼손 먼저 바닥 짚고 오른 무릎 내려오시면 돼요. 죄송해요. 바로 이어갑니다. 오른 다리를 우측으로 뻗어주고요. 보이시나요?
자, 이쪽을 보고 해야겠지. 약간 틀어볼게요. 오른발과 왼무릎을 같은 선상에다 두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오른손은 정강이를 짚을 건데 이 정강이에다 몸을 꽉 기대놓으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얹어만 놓으시고 상체 일어나셔서 골반이 뒤로 빠졌다면 앞을 향해 슉 밀어주시고 왼팔을 얼굴 옆쪽으로 당겨와 호흡을 후 내쉴 때마다 조금씩만 내려가기로 마시는 숨에는 좌측 갈비뼈가 좀 더 벌어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내쉬는 숨 다시 조금 기다려요. 한 번 더 마시는 숨에는 좌측 갈비뼈를 벌려주고요. 내쉬는 숨 후 유지합니다. 좋아요. 자, 마시는 숨 올라오신 다음에 양손 다시 받아 짚고 오른발 뒤로 가져와 테이블 포즈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해야겠네요. 자, 다시 손이 단단한가 확인하시고요. 양손으로 바닥 밀고 계셔야 되고 바닥에다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자, 왼다리 뒤쪽으로 길게 뻗고요. 왼발을 엉덩이 높이까지만 들어 올려봅시다. 그리고 아까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지 보세요. 골반이 우측으로 빠지는 것 같으면 가운데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왼손바닥이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누르고 계세요. 더 할 수 있다면 왼다리 반 접고 오른손 등 뒤로 그리고 발목 또는 발등 잡고만 계셔도 아마 힘이 들 겁니다. 막 비틀비틀 할 거예요. 요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조금 더 힘을 쓰세요. 좀 더 할 수 있다면 위를 향해 들어 올리면 되겠네요. 물론 다리도 다리지만은 오른팔, 오른쪽 어깨, 등의 힘도 같이 사용하셔서 올라오세요. 전신을 연결해서 사용하듯이요. 잠시만 유지해요. 발가락에도 힘 주세요. 뒤에 무너지시면 안 돼요. 아랫배 쑥 집어넣고 체중이 왼손으로 또는 오른발로 너무 쏟아지지 않게 분산시켜서 사용하세요. 자, 좋아요. 오른팔과 왼발을 앞뒤로 쭉 뻗고요. 오른손 바닥 짚고 왼무릎 바닥에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가락에 힘을 가득 주셔서 다시 다운독 포즈로 돌아오세요. 차분하게. 그리고 세 번만 숨 쉬어볼게요. 목에 힘 풀고 두 날개뼈가 엉덩이 쪽으로 내려오듯이 그리고 등 뒤쪽이 너무 휘어지지 않도록 살짝만 끌어올려주세요. 둘. 자, 하나. 고개 들어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뒤꿈치를 45도 안쪽으로 비틀어주시고요. 오른발은 손 사이를 향해서 사뿐하게 걸어오세요. 그리고 왼팔을 먼저 들어 올려서 몸통을 좌측으로 틀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저의 정면을 바라보시겠네요. 저는 이쪽이 정면이에요. 양팔 수평으로 벌려서 어깨뼈를 가라앉혀줍니다. 이것은 비라바드라 2, 비라바드라 B, 그리고 워리어 2, 전사 2번 자세 이렇게 불리는 동작이에요. 전사 2번 자세입니다. 자, 골반이 왼쪽으로 빠지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좌측 골반이 위로 들리려고 할 텐데 왼쪽 골반을 아래쪽으로 가라앉혀서 양쪽 옆구리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평평하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치골뼈가 있지요. 얼굴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겨 오시고 오른 발바닥과 왼 발바닥을 좀 더 단단하게 지지하세요. 자, 두 번 숨 쉴게요. 오래 유지했으니까. 한 번 더 마시고 손가락 끝까지 힘을 쓰세요. 어깨뼈 가라앉힙니다. 내쉬는 숨 하나. 좋아요. 자,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 허벅지에다 기대고요. 왼팔은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려 얼굴 옆쪽으로 가져옵니다. 측각도 자세라고 해요. 우티타, 파르스바, 코나사나 외우지 않으셔도 좋아요. 자, 오른쪽 팔꿈치가 허벅지를 살짝 더 뒤로 밀 수 있을까요?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마냥 기대는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이 좀 더 열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 숨 쉴게요. 어깨 기대지 않고 팔꿈치가 없어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힘 길러주셔야 돼요. 요 주변에서. 자, 둘.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는 숨 하나. 자, 마시는 숨 상체 올라오셔서 오른 다리 펴고요. 그대로 왼 다리를 접어서 바닥에 앉아보세요. 발끝은 당연히 들리겠죠. 자, 왼발이 왼 골반보다 약간 바깥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 발목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몸을 좌측으로 틀어서 뒤를 바라봅니다. 왼팔은 얼굴 옆쪽으로 당겨 오셔서 측면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고요. 마시는 숨 가슴을 활짝 펴고 내쉬는 숨 오른쪽에 있는 발을 향해서 천천히 넘어갈게요. 자, 발이 단단하게 바닥에 붙어 있어요. 뒤꿈치가 쓰러지지 않고요. 어깨뼈를 가라앉혀서 목을 좀 더 길게 빼내주세요. 몸이 자꾸만 숙여진다면 많이 안 내려가도 좋으니 우선 겨드랑이가 천장 쪽 향할 수 있게 회전하는 동작 또한 추가하셔야 돼요. 자, 세 번만 숨. 요 다리가 바짝 세워져 있어야 돼요. 발바닥에 힘주세요. 둘. 한호흡부터. 하나. 마시는 숨 상체 올라오시고요. 자, 일어나야 돼요. 아랫배 힘 꽉 주고 정 힘들면 손 받아찍고요. 그냥 올라오실 수 있으면 올라와서 다시 앞쪽을 바라보시고 양손 머리 위로 가져갑니다. 이것은 전사 하이런지 포즈죠. 많이 해봤잖아요. 자, 오른 다리가 90도로 굽어져 있네요. 근데 무릎이 발목보다 많이 튀어나가면 좀 힘들어요. 발목 라인 맞춰주시고요. 오른 골반 뒤로, 왼 골반 앞으로 아랫배 쑥 집어넣고 몸이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곧바로 세워주세요. 그냥 일자로 그냥 서 있는데 발만 앞뒤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양손 그대로 골반 위로 가져가셔서 가볍게 받쳐주시고요. 팔꿈치를 모아서 조금 더 가슴이 열릴 수 있게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뒤꿈치가 바짝 들려져 있고요. 발가락에 힘을 가득 주시고요. 배는 단단하게 집어넣어서 힘을 쓰셔야 하고 허리가 이렇게 젖혀지지 않게끔 다시 한번 꼬리뼈를 말아넣고 오른 골반, 고관절 있잖아요. 요 고관절 부위에 조금 더 공간을 넓게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슴을 뒤쪽으로 젖히듯이 그러면은 왼쪽 고관절 좀 더 당기겠네요. 그죠? 자, 세 번만 호흡할게요. 둘.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는 숨 하나. 자, 아랫배 쑥 집어넣고 앞에 있는 바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 다리를 활용할 거예요. 오른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눕혀주세요. 비둘기 준비 자세라고 해요.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자, 왼무릎 바닥에다 놓으시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왼다리가 좀 더 뒤로 가줘야 할 수도 있어요. 오른다리를 보면은 거의 90도에 맞췄어요. 근데 90도에 맞추면 좀 아파요. 오른 골반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밀어내시되 약간의 각도가 생겨 있어도 무방합니다. 자, 척추를 다시 꼿꼿하게 세워서 아까 한 것처럼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되 허리가 꺾어지는 것 같다면 아랫배에 좀 더 힘을 채워 놓으셔서 등 뒤쪽, 요 허리 요추 부분이 평평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왼쪽 골반 뼈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끔 조금 더 낮춰보시고요. 그래서 왼 허벅지의 앞쪽 면이 바닥에 놓여질 수 있게끔, 그리고 발에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요. 놓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앞에 있는 슬개골이 조금 막 움직이면서 불안함이 생기실 거니까 세워 놓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발의 모양은 선택하시면 돼요. 자, 가슴 활짝 펴고 할 수 있으면 한 번 또 숙여볼까요? 숙이면은 고통이 더 심화되겠죠. 어깨뼈 가라앉히고 양손으로 바닥을 잡아당기면서 또 가슴을 열어주시고 세 번의 숨. 아랫배 힘 마시고 내쉬는 숨 둘. 이것도 선택이에요. 꼭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내쉬는 숨 하나. 자, 손걸음 다가오셔서 왼 발가락 세우고 오른발을 다시 아까 거기 오른손 안쪽에다 놓아두시며 왼 무릎을 조금 전과 같이 바닥에다 놓아두세요. 자, 그리고 가슴 우선 펼쳐보도록 할게요. 아까 하이런지에서도 했었었지만 왼쪽 고관절을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 허벅지 뒤쪽도 좀 당길 수 있거든요. 양손으로 허벅지를 무릎을 짚어도 괜찮아요. 상체 올라오신 다음에 두 어깨뼈를 가볍게 가라앉혀주시고요. 또한
됐어요? 자, 죄송합니다. 잠깐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성이 안 나갔대요. 방금 거까진 나갔나요? 좀 더 앞에서부터요. 뭐 다 이제 동작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대충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그지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쓰여도 되고 안 쓰여도 되고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저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물론 맨손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왼손으로 블록을 짚었습니다. 왼발에 한 걸음 앞에 반 걸음 옆으로 갔어요. 너무 멀면은 손을 향해서 체중이 쏟아질 것이고 너무 가까우면 조금 균형 잡기가 애매해져요. 그래서 한 걸음 앞에 반 걸음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쓰긴 서요. 쓰긴 쓰는데 무릎 또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접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펴져 있으면 힘쓰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아주 약간만 접기로 하고 오른 다리를 반 접어 볼까요? 아까 엎드려서 했었던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자, 오른 다리를 일단 천천히 천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 보고요. 중심 잘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손 등 뒤로 가져가셔서 발목 또는 발등 잡고만 계셔도 괜찮아요. 더 할 수 있다면 오른 다리가 천장 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게끔 활 자세 변형 자세입니다. 보호 포즈의 변형 자세예요. 자, 이렇게 잠시 유지하실 텐데 내 발끝을 한번 보시겠어요? 물론 힘이 쓰이는 건 괜찮지만 뒤꿈치가 헐렁해진 것 같으면 무게중심이 약간 더 뒤를 향해 분산되어야 한다는 거. 자, 그대로 유지합니다. 더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풀고 오른 다리가 뒤에 그리고 몸 전체가 우측으로 열리고요. 발끝 또한 우측을 향해요. 그리고 오른팔을 천장 쪽 들어 올리고 왼 가슴을 조금 더 우측 향해 열어보도록 하지요. 여기에서 유지 또는 손끝을 띄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셋, 유지, 둘, 아랫배 힘, 하나. 자, 오른손 내려와서 다시 몸통이 앞쪽을 향하고요. 자, 두 손은 조금 앞에 있지요. 그래야 수월해요. 가까이 오셔도 괜찮아요, 물론. 오른 다리를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려서 내 정수리가 왼발 끝을 향할 수 있게 오른 발은 천장 쪽으로 높게 올라갈 수 있게끔 배꼽에 힘. 자, 셋, 숨 쉬고 둘, 하나. 좋아요. 오른발 사뿐하게 걸어 오시고 마시는 숨 척추를 곱게 세워주고요. 내쉬는 숨 깊게 숙여 반대편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 오른손으로 블록 또는 맨바닥 또는 다른 도구를 짚으시고요. 천천히 왼 다리를 반 접어들어 올려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발등을 잡으시고요. 또는 발목 잡으시고요. 오른팔에다가 잔뜩 몸을 기대지 말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저항하듯이 들어 올려주세요. 몸통을요. 이제 왼 다리 또한 천장 쪽으로 가도 되고 잡고만 있어도 힘드신 분들은 그냥 계세요. 그리고 오른 다리는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만 아주 약간 접고 계세요. 살짝 밴딩시키는 거예요. 정수리를 더 앞쪽으로 멀게 밀어내세요. 자, 좋아요. 더 가능하신 분들 왼 다리 펴고 왼손도 왼팔도 펴고 오른 가슴이 좀 더 내밀어지고요. 자세 설명 안 했네요. 이거는 반달 자세라고 해요. 아르다 찬드라사나라고 해요. 아래를 봐도 좋고요. 앞을 봐도 좋고요. 위를 봐도 괜찮아요. 위를 보면 좀 불안해질 거예요. 무섭고 아래쪽 보세요. 자, 둘, 하나. 왼손 내려오고요. 오른손도 짚고 도구 써도 괜찮아요. 내쉬는 숨 아랫배를 쑥 집어넣으면서 정수리가 바닥 쪽 향해 그리고 왼 다리는 천장 쪽 향해 높게 들어 올려줍니다. 자, 두 번 더 숨. 한 번 더 숨. 좋아요. 자, 왼발 제자리 걸어 들어오셔서 마시는 숨 척추를 곱게 펴주시고요. 내쉬는 숨 깊게 숙여주세요. 자, 마시는 숨에는 무릎 반 접고 무릎 사이를 강하게 조여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워서 의자 자세라고 해요. 웃카타사나라고 해요. 잠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쪽으로 힘을 조금 더 채워 놓으셔야 하고 허리가 휘어졌다면 다시 고쳐주세요. 등 뒤쪽을 평평하게, 허벅지 사이도 조금 더 단단하게 조여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부들부들 떨리죠? 자, 정 힘들면 바닥 내려왔다가 한 번만 더 유지하세요. 세 번의 숨. 둘, 하나. 자, 그대로 양손을 바닥에 짚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발은 바깥쪽으로 두 번 정도 이동을 해서 양손바닥이 발목 뒤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보세요. 부자피다 사나라고 하는 동작을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머리서기 자세를 연습할 거예요. 이것도 그것의 준비 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양손으로 바닥을 단단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좀 많이 접어주세요. 많이 접고 상체가 좀 앞으로 쏠리는 느낌 가져가시고요. 양 무릎으로 두 어깨를 꽉 조여봅니다. 그리고 팔꿈치 위에다가 허벅지를 그냥 얹어두세요. 얹어질 거예요. 팔뚝 위에, 그 삼두근 위에 허벅지를 얹었어요. 그리고 두 뒤꿈치도 손등 위로 가져오신 다음에 엉덩이가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게끔 두 발은 손 사이 앞에다가 모으시거나 발을 띄어보거나 이렇게 꼬아보시거나 그냥 계셔도 괜찮아요. 내 팔꿈치 위에 힙이 허벅지가 올려져 있는 힘, 그리고 양손으로 바닥을 밀고 계셔야 하고 양손으로 바닥을 미는 힘으로 엉덩이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느낌적인 느낌. 무릎 사이를 좀 더 조여주세요. 자, 충분히 연습이 됐을까요? 발을 띄는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나요? 요것이 된다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안 되긴 할 거지만, 자, 두 다리를 곧게 펼쳐서 티티바사나라고 해요. 곤충 자세. 내려올기가 힘들죠? 자, 손 풀고, 아이고, 좀 쉬었다 넘어가요. 자,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뒤로 가져가셔서 엉덩이 높여 다운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바닥에다 놓아두시고요. 잠시 무릎 꿇고 앉아보세요. 이제 머리서기 자세를 본격적으로 연습할 건데 머리를 대고 올라가겠죠. 다리가 올라가겠죠. 물구나무 서는 것처럼. 물구나무 맞아요. 자, 요거 하는데요. 방금 했던 것과 같이 팔꿈치가 90도 정도로 접힐 거예요. 저는 잘 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펴졌던 것 같아요. 일단 팔꿈치를 접게끔 해주고요. 무릎으로 여기 어깨 바깥쪽을 조여졌던 것 같이 팔꿈치도 벌어짐이 아닌 안쪽으로 오므리는 힘이 조금 사용되셔야 됩니다. 양손으로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오므리려는 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왜 오늘 똥머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서기 할 건데 이뻐 보이려고 했겠죠. 자, 양손으로 바닥을 짚을 거예요. 이렇게 본인 어깨 너비 정도면 충분하시고요. 자, 양 손바닥에 가상의 꼭지점을 찍습니다. 여기, 여기 꼭지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연결되는 정삼각형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자, 짚었고, 정삼각형이 되려면 저는 한 요 지점을 머리에다 놓아야겠네요. 자, 박아봅니다. 박았어요. 아이고. 자, 박았습니다. 팔꿈치가 벌어지면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손바닥이 떠요. 그래서 지탱하기가 어렵고요. 양 팔꿈치로 마치 허벅지 또는 갈비뼈를 조이듯이 힘을 사용하시면서 아까 기억나시죠? 내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엉덩이를 가볍게 들었던 동작. 그렇게 하면 복부에 조금 더 힘이 쓰일 겁니다. 해보세요. 자, 양손으로 바닥을 밀고 아랫배는 좀 더 집어넣고 납작하게. 자, 좋아요. 자, 목이 눌리면 당연히 힘듭니다. 아프고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깨뼈가
엉덩이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고요. 발가락을 세워서 엉덩이를 먼저 들어보세요. 자, 요까지만 해도 일단 머리석이에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요까지만 해도 괜찮고요.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두 발 조금씩 걸어와서 두 손으로 계속 바닥 밀고요. 너무 앞으로 가도 안 돼요? 엉덩이가 너무 앞으로 가도 구르겠지요. 머리 정수리와 양 손바닥에 같이 체중을 실어주세요. 자, 요까지만 해도 잘 하시는 거지만 좀 더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왼 다리를 접어서 겨드랑이나 팔뚝 위에, 반대쪽도 겨드랑이나 팔뚝 위에. 이것도 다 한 거예요. 머리석이 한 거예요, 지금. 자, 뒤꿈치가 조금 더 엉덩이 쪽으로 올라가고요. 발가락과 발목에 조금만 힘을 풀어보세요. 배를 납작하게 집어넣고 조금 전에 부자피다 사나 기억나시죠? 양손으로 바닥 눌러서 배를 집어넣고 엉덩이를 가볍게 했었잖아요. 그 힘이 쓰이고 있으면 되고 좀 더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다리가 올라갑니다. 이거 안 하셔도 괜찮고 두려우시다면 아직은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좀 무섭다. 내려가야 되겠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다시 무릎 접고요. 다시 어깨, 겨드랑이 위에다가 무릎 얹고 조금만 쉬었다가요. 자, 여기서 좀만 쉬어보세요. 쉬는 것 같지가 않죠. 자, 조심조심 내려와서 무릎 대고 골반 대고 무릎 사이 가볍게 벌려서 양팔을 앞쪽으로 멀게 뻗어보세요. 자, 발라사나라고 해요. 잠시 아기 자세로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무카시르샤사나 양손 바닥 짚고 머리 서는 자세 연습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가정에서 연습하시다가 좀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잖아요. 분명히 연습하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넘어갈 것 같으면 뒤로 넘어가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그러면 쾅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척추는 안전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이제 제자리에서 연습하시면 좋겠지만 나는 아직 좀 무리겠다 하고는 싶은데 좀 겁이 난다 그러면은 벽 가까이 가가지고요, 우선은 다리 들어 올려서 벽에다가 다리를 기대는 것부터 차차 연습하시면은 조금씩 벽에서 멀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발라사나. 자, 천천히 상체 올라와서 양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주세요. 자,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다리 반 접고요. 뒤꿈치를 왼 무릎 바깥쪽에다 세워주세요. 오른손은 골반 뒤에 있는 바닥 짚고 왼 팔꿈치 안쪽을 정강에다 이렇게 끼거나 또는 팔뚝 전체를 무릎 밖에다 껴도 괜찮아요. 왼손은 오른 힙을 짚으시고요. 팔꿈치가 무릎을 밀고 무릎이 팔꿈치를 밀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바닥을 눌러주면서 척추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게. 그리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뒤에 멀리 바라보시고 계시고요. 자, 배랑 허벅지 사이를 한번 쳐다보세요. 고개를 숙여서 보세요. 꽉 집혀져 있다면, 이쪽을 보여드려야겠죠? 꽉 집혀져 있다면 여기를 좀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요령껏. 자, 오른쪽 엉덩이를 조금 더 낮추면서 오른쪽 배꼽을, 오른쪽 배를, 배꼽이 중안에 있죠. 죄송해요. 오른쪽 아랫배를 조금 더 납작하게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숨 쉬고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반대쪽. 이제 왼 발바닥이 오른 무릎 바깥쪽에다 세워져야겠네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회전 동작을 진행합니다. 자, 아랫배 힘도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몸을 회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복부의 힘이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호흡을 후 내쉴 때 조금 더 동작이 깊어질 수 있게끔. 자, 천천히 가운데 돌아오셔서 왼 다리 또한 길게 펴고요. 자, 척추를 곱게 세워보세요. 혹시나 좌골 부분이 양쪽이 약간 다른 것 같고 잘 놓여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좌우로 조금 들썩여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척추를 곱게 펴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말고 반동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자연스럽게 숙여 내려가세요. 자, 발끝을 잠깐 볼까요? 두 발이 어긋나 있다면 올바르게 맞춰주고요. 얼굴이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게끔 끌어당겨줍니다. 어깨뼈를 가라앉히고요. 할 수 있다면 발 날을 잡고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정수리가 또 발끝을 향해 멀리 갈 수 있게끔. 자, 마시는 숨 천천히 올라오신 다음에 편안하게 앞바발 해보겠습니다. 앞바발. 10개 손가락 깍지를 껴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어깨를 가라앉혀서 목을 길게 만드시고요. 마시면서 팔꿈치가 머리 뒤로 쭉 넘어가고 할 수 있는 만큼. 내쉬는 숨 풀어서 둥글게 원을 그려 낮춰오시면 돼요. 자,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뒤로 아래로 가라앉히고요. 목을 길게 한 번 더 으쓱 올렸다가 뒤로 아래로 가라앉혀주세요. 자,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나요?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이 다시? 꿀토마토. 모르겠는데요. 그 오늘 나왔던 동작들 또한 제가 늘 이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많이 쓰이는 동작들이고요. 일단 좀 만만하기도 하고 만만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하니까 항상 자주 하는 동작이겠죠. 여러분들도 아직은 뭐 정렬이라든지 아직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죠? 즐거우면 되니까 재밌게 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 있나요? 클로징 멘트가 좀 밋밋한데요. 다음 시간에 자, 다음 시간에 뭘 할지 좀 미리 생각을 해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청자분 시청률 좀 저조하잖아요.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하면은 저한테 좀 미션을 주시면 저도 뭔가 준비를 할 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사실 좀 막막하거든요. 맨날 올 때마다 사실. 미션을 네. 그게 되나요? 그게 운영이 돼요? 참여율이 있을까요? 없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이유진 하나님의 네.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올려달라고. 오케이.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뭐 하고자 하는 동작 이루고자 하는 동작이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순서를 해 나가서 어떻게 몸을 단련해서 거기까지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하시면은 저희 헬스티비 들어가면 게시판이 있어요. 제 게시판이 있어요. 네, 제일 밑에 이유주 강사라고 이제 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참여를 해주세요. 어떤 동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좀 캐치를 해서 추첨을 통해서 물론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알찬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나마스테.